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또 아침이 밝았네요. 기온이 어제보다는 올라갔어요. 확실히 좀더 포근한 날씨입니다. 지금 영상 1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13도, 14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좋음. 그 정도 수준 되고요. 오늘 금요일, 좋은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도 걷는 풍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오늘 운동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운동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저 같은 경우 최근에 더 운동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규적으로 더좀 많이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운동을 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현대인들은 워낙에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점점 이제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좀더 편하게, 좀더 효율적이게. 편하다는 것, 그 다음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는 게, 사람이 할 일을 줄여준다. 그래서 편해지고 효율적으로 된다 라는 측면이 있지만, 사람이 할 일을 줄여준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 줄어든다라는 말로 또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게 단적으로 정말 예전과 과거, 그러니까 단적인 거 하나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움직임이 줄어드는 게 많죠.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제자리에서 걸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집마다 전화기가 있을 때, 전화를 하려면 그나마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로 머리맡에 있는 또는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주로 터치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라는 개념도 말이죠. 과거에 없었지 않아서 100% 상대방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싶으면 전화를 하든지 또는 편지를 쓰든지. 편지를 쓰려면 결국은 뭡니까? 편지지와 봉투를 사러 가야 되고, 또 그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우체통, 우체국에 가서 붙이든지 아니면 우체통에 넣든지 그런 행동들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할 일이 줄어들면서 움직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진짜 말할 것도 없겠죠. 더 예전의 예전으로 돌아가면, 선사시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좀 헐벗고 굶주렸겠지만, 한편으로는 활동량이 또 어마어마했을 그런 시기였죠.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이제는 지구상에 별로 그런 나라는 없긴 하지만, 그런 지역은 없긴 하지만, 아직도 좀 그 예전의 수렵 생활과 비슷한 양식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 보면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배에 왕자가 그려져 있는 걸 많이 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온몸이 근육질에다가 배에 왕자가 그려져 있어요. 거의 현대인한테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뚱뚱해지는 것과 해싸움입니다. 네. 뚱뚱해지게 되면은 각종 질환들이 이제 따라 나오죠.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그런 것들. 결국은 뭡니까? 그만큼 원래 우리가 과거의 인류가 생활하는 대로 비슷한 형태로 뭔가 예, 우리 몸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는 결국은 예, 의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어떤 일정 정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해요. 아무리 괴로워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죠. 평소에 항상 뭐 딱 오늘 그냥 딱 지정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가끔 아 이거 조금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오늘 좀 쉬었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잡아주는 거, 네, 막아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운동할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 조금 안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오늘은 좀 쉬는 게 낫겠다. 오늘 하루 건너뛰자 라는 생각을 할 때 스포츠 센터에 친구가 나가 있다고 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 있다면 동료가 있다면 연락을 해서 오늘 운동 오는지 물어본다면 전 딱 그때 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 그냥 개인적인 의지로 이렇게 운동을 나가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긴 한데 딱 괜찮은 게 네. 지인들이, 친구들이 네. 같이 내가 다니는 스포츠 센터에 네. 등록을 해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면 그 친구들을 만나보기 위해서라도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운동 자체도 뭐 운동이지만 그 내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또 운동을 하는 게 또 다른 재미거든요. 그리고 막상 가게 되면은 아 내가 오늘은 운동을 좀 할까?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은 잊혀집니다. 그냥 운동하는 게 좋아져요. 운동을 시작한 순간.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얘기가 제가 또 항상 강조를 하지만 첫 단추의 얘기. 그러니까 뭔가 야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 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아, 나가기 싫네 아 어떻게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일단 신발을 신어보는 거죠. 외출을 하기 위한 신발을 신는다는 거는 우리가 나갈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고 그 탄력을 받아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의미거든요. 막상 나가면은 사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바로 그 운동 그 활동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지금까지의 내가 운동을 시작했던,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망설였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계속해서 운동할 수 있는 의지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핵심은 그겁니다. 같이 운동할 사람을 좀 만들어 놓자. 그러면은 그 친구나 그 지인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항상 들잖아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빡세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건 자체도 좋지만, 같이 서로 간에 뭐 정보 교환도 하면서 서로 움직임을 봐주기도 하고, 또 좀 높은 중량을 이렇게 가지고 운동을 할 때는 서로 이렇게 좀 파트너로서 서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재미를 찾아 나갈 수 있게.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재미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공부할 때도,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그 문제 푸는 행위 자체가 재미가 이제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운동도 재미있게, 재밌다는 인식. 지금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대신에 뭔가 재밌는 그 현장을 찾아가면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보람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출동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주말에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열어놓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걷는 풍부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주말인 내일 토요일날 아침 일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